빗겨치기 1번 배치인데요, 두께와 회전량에 따라서 수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알고 쳐야 하는 경우입니다. 보통 내공과 일적구가 네칸 기울기 관계에 있을 때, 2분의 1 /2 두께로 3팁의 회전을 주고 잘 밀어쳤을 때 나오는 최대각은 네칸 기울기 정도입니다. 테이블의 상태나 스트로크 방식 등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요. 대체적으로 이 정도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세칸 기울기일 때는 세 칸으로 나오고요. 두칸 기울기일 때는 두칸 정도로 나오는 것이 비껴치기로 만들 수 있는 대체적인 최대 반사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요. 자신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위 배치에서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치면 이 부분에서 키스 위험이 높습니다. 빗겨치기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런 배치에서 키스 염려가 있는 대회전보다는 빗겨치기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